잘 보이시나요, 칠판? 네.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인지학 접근점에서 본 아이들의 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잘 안 들리나요? 그래서 이제 인지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앞에 전제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으니까 이 인지학적 관점이 뭐냐는 것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발그루프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혹은 발그루프 처음이다 이런 분도 있을지 없을지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발그루프 처음이다. 아,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발그루프 교육은 아시다시피 뭐 발그루프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이름은 아니죠. 담배공장 이름이죠. 담배공장 이름이고 발그루프 교육의 바탕 철학이 되고 있는 것을 인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인지학은 무슨 인간의 인식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어로는 안스로포스피라고 하는데, 인간에 대한 지혜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학자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뭐 마땅한 번역은 없으니까 그냥 인지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학이 발그루프 교육의 실제 내용인 거죠. 한마디로 발그루프 교육은 하나의 그냥 브랜드명이고, 예, 그 브랜드에 깔려있는 실제 철학, 사상은 인지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그루프 교육은 그 어떤 교육 철학과 교과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이 인지학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발그루프를 이해하려면 인지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외적으로 보기에 발그루프 교육이 기존 교육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들과 또 세밀한 어떤 발달론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발그루프 교육이 꾸준히 지난 1세기 동안 다른 교육 철학과는 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꾸준히 성장해온 교육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지학이라고 하는 그 바탕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그루프 교육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바로 인지학을 이해한다. 그래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겉보기에 예, 예뻐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면밀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세심하게 고려되고 배려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드리고,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대략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안에서 그렇다면 성교육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거시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 거시적인 틀 속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 주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좁혀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안내 보셨다시피 강사가 두 명인데, 인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이들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지학적 관점과 관련된 거는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구체적인 아주 사례와 인상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시는 김학철 선생님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는 실은 인지학 자체에 대한 강의를 한참 동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 문제는 언제 나오지 이러고 기다리지 마시고 예, 한 45분, 50분 통과하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가 발그루프 강사자들도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발그루프에 입문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책을 봐도 잘 모르겠네 하는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많이들 호소로 하세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이유는 우선 생소한 논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상식적으로 진지하게가 아니라 오다가다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럼 무슨 귀신 신어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일종의 뭐 신화나 동화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이게 진지한 모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입니다. 생소합니다. 우선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 세계관에 비해서 보자면 생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지식을 기억하거나 뭐 까먹거나 익히거나 하는 문제하고 관점을 바꾸는 문제가 다른 문제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익히는 거는 데이터로서 정보로서의 지식을 익히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 거라도 관점을 하나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컨대 현재 인간은 팔다리 머리 달리고 이렇게 직립해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인간 말고 다른 인간을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만약에 인간이 가스 덩어리처럼 떠다니는 어떤 생명 존재가 있는데 그것도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면 귀신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무슨 인간이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이 딱 잡혀 있는데 이 상에서 벗어난 인간에 대한 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손 쉬운 다 변해서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다. 대단히 어렵다. 우리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마음이 눈에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관이 절대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생소하다는 문제가 있고, 인지학은 실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인지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관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이론이나 지식이면 우리가 그냥 기능적으로 익히면 돼요. 근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전체 관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점에 대한 세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관점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이해를 위한 접근 방법도 이제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지학적 관점, 그럼 이거 하나의 세계관인데 이건 세계관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이론이 아닙니다.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 분야에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됐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교육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된 게 발도높은 교육입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농업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된 게 생명역학문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술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된 게 당연히 있을 테고, 과학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된 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의료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되면 인지의료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사회운동 분야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적용되면 사회적 경제 어떤 특정한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인지학적인 사회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학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어느 한 군데 적용되는 부분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모든 곳에 적용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이제 이 인지학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시간의 어떤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을 좀 축약하고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 좀 더 알아보고 싶거나 이제 공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순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인지학적 세계관의 기본 특성이 뭐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루돌프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지학적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시자가 있는 거죠. 창시자가 있지만 그 어떤 창시자도 홀로 독약청청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세상에 없던 얘기를 혼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통이 있는 거죠. 어떤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자기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립을 해내면서 창시자로 위상지어지게 되는데, 그 인지학을 구성하고 있는 서양 철학적인 흐름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근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괴테, 칸트, 니체 이런 사람들이 슈타인한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말에 신지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지학 운동이 세계 여러 고등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논리, 보편적인 관점들을 이제 종교적 보편 가치를 축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종교적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고등 종교들 간의 일종의 종교 통합 운동을 벌여냈던 것이 신지학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서구에서는 신지학 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타인의 사상에 바탕이 됐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괴테, 니체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 그 다음에 신지학 운동의 영향, 이런 것들이 슈타인의 사상에 바탕이 됐고, 단지 이거를 이론적으로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의 수행자로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체험과 시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상들을 아주 창의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지학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이 세계관 창시자가 되게 됩니다. 창시자가 되게 되는데, 슈타이너의 그 출세자,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사상을 이렇게 탁 어떤 개요를 소개했던 책이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교과서처럼 보는 책인데, 자유 철학에서 슈타인은 자기 스스로 내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이론론이다. 자기 철학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 그럼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체가 움직이듯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권한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유기성이라고 하는 그런 건 유기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요소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어우러져서 함께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뭐가 어우러지느냐 하면 우주적인 질서가 있다. 근데 이게 자연법칙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존재자들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존재자들이라고 하면 광물, 식물, 동물, 인간 다 포함하는 거다. 아니, 적으실 필요 없는데요. 여기저기 책에 다 나오는 얘기고. 아니, 제가 왜 적으실 필요 없다고 하다가 적다 보면 강의 흐름을 놓쳐서, 특히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적다 보면 놓치거든요. 적지 마시고 그냥 강의는 편안하게 이야기 듣듯이 듣고, 필요하면 어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주자연 모든 존재자들이 어떤 하나의 보편질서에 의해서 같이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하나의 보편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주자연, 즉 동식물, 인간까지 포함한 존재자 이러면 다잖아요. 다. 우리가 인식 가능한 대상들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보편적인 원리 아래에서 함께 공진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주에도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면 얘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받는다. 거꾸로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과 우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증거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내 철학은 이런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하고 이전에 이런 철학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그 서양
기독교의 집이 2000년 동안에 사실은 비주류로 깔려 있었던 하나의 사상적인 종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런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를 이전에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많은 그런들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가장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제도 문화를 꾸려가는데 이 유기적 이론, 유기이론적인 철학이 쓰였던 곳이 어딜까요? 문명 단위로 봤을 때. 사실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의 세계관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동양사상이라고 얘기하면 유불선 얘기를 하죠. 유불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제도 문화를 이끌어왔던 것은 그 중에서도 유교죠. 그럼 유교의 바탕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교의 세계관적인 바탕, 즉 유교가 유교에도 분파가 많이 있지만 모든 분파들이 다 인정하는 네,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지속원리 이런 게 있는데 있을 텐데 그게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입니다. 흔히 음양오행 혹은 주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게 이 유교적 세계관의 어떤 유교적 질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이다. 음양오행이라든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떤 특정한 지식이 아니고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나 주역에서는 괴 혹은 오행의 논리로 예, 이걸 다 연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기이론 논리예요. 이런 유기이론론이 서양에는 굉장히 신선했겠지만 동양에서는 오히려 전통사회에서 주류였습니다. 근데 근대사회 들어오면서 맥이 끊긴 거죠. 단절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약간 모순적인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전통과 문화는 다 음양오행이나 주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손이 우리는 일단 교육 차원에서 전혀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통의 개선도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태극기가 의미하는 태극기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 국기는 자기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이니까 그럼 태극기라고 하는 우리 국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중간에 태극이 딱 걸려있고 얘가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서로 상호 순환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깥에 사상이 걸려있잖아요. 이 사상은 괴지만 이 괴가 목화금수로 호환이 되거든요. 예, 그럼 바깥에 네 개, 중간에 태극 하나, 음양하고 그럼 숫자로 보면 다섯 개. 그렇죠? 중간은 음양. 이게 음양오행입니다. 사실은 태극기가 보여주는 게 우주가 음양오행에 의해서 굴러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국기로 만들어놨어요. 국기로 만들어놓고 아무도 음양오행 몰라. 이게 이런 모순에 좀 빠져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슈타인은 자기 사상을 유기이론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철학에서 재미있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발그루프 교육의 목적은 흔히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발그루프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그 자유라는 말의 쓰임새가 어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쓰이잖아요. 정치적 의미의 자유 그러면 신분제 타파하고 참정권 없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경제적 의미의 자유 이런 돈 많으면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 내지는 경쟁의 자유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발그루프 교육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 경제적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적 경제적 의미의 자유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아무 구속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차원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위와 모방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체적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확고하게 가지고 네,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도덕을 자기가 창조해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유로운 인간의 상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필요한 교육적 도움을 주는 거가 발그룹 교육의 과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발그룹 교육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자유롭냐?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이 자유로운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19세기 이후 근대가 이제 어느 정도 확립되고 나서 다들 그냥 인간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대개들 보는 근거가 뭐냐? 어떤 차원에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는 많은 구속들이 있으니까 그 구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슈타인은 이거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비상적인 거라고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행위를 하는데, 이 선택행위를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동기가 있잖아요. 다양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왜 생겼는지 내가 자각도 못하고 있고, 뭔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휘둘리는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선택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령 어떤 이데올로기에 세뇌될 수 있잖아요. 세뇌된 사람이 세뇌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그거는 자유로운 거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욕망에 자기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나쁜 짓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욕구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자유롭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보죠. 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동기가 굉장히 다차원이 있는데 이 다차원의 동기가 왜 생겨나고 이 다차원의 동기를 자기가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은 이상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행위를 했을 때 그 동기는 어떤 논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합리적인 이유와 계산으로 이 행위를 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논리적인 어떤 판단 그러니까 아래에 보면 그런데 나는 제가 미워 혹은 좋아 라고 하는 감정적인 감정이 먼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한 층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층의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이성적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밑에는 감정적 호불호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적 호불호라고 하는 것 밑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유전자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자적 성향의 밑에는 내가 알 수도 없는 종교적으로 보면 카르마의 문제 자연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멀리까지 추적해야 되는 진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또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과정으로 동기가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층에서 일어나는 동기 중에 대부분의 동기에 대해서는 무장악이고 맨 표피에 나와있는 동기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롭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다. 슈타인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로우려면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려면 자기 행위의 동기를 알아야 되고 이 자기 행위의 동기를 안다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은 자기 한 개체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으로 우주로 이 자기 존재의 연결성들을 확장하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를 이해하려면 부모도 알아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왜 그렇게 생겨먹었나를 알려면 우리 조상들 왜 이렇게 살게 됐나를 알려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 자연환경이 왜 이렇게 생겨먹었나라면 역시 어떤 우주적인 작용력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넓혀가지 않으면 이게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넓혀갈 수 있는가? 한없이 넓혀갈 수 있는가? 그러면 한없이 범위를 무한정으로 잡으면 인간의 인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하자면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한 개인이 자유롭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주적인 문제로 터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기서 소결론, 슈타인은 결국은 어떤 일정한 우주의 질서가 있다. 그 일정한 우주의 질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자연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질서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질서와 힘의 영향을 우리 인간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성장, 변화, 이 과정들은 실제로는 자기가 자각을 하든 자각을 못하든 자연 혹은 우주에서 발생한 어떤 질서의 탄생과 변화가죠.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연의 합축물이다. 이 지구 자연의 합축물이다. 이 지구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질서적인 힘, 원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제 모든 존재가 다 영향을 받지만, 모든 존재가 다 영향을 받지만, 인간은 그 중에서도 지구 환경이 만들어내는 최고로 다양한 복합적인 이런 힘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자기 안에서 재현하는 존재다라고 인간을 정의합니다. 그럼 결국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우주자연의 보편질서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제 인지학이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 심오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야 그러면 인지학 안 하면 결국 우주자연의 질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겁먹게 되는 대목이죠. 겁먹게 되는 대목인데 물론 뭐 세심하게 접근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한편의 옛이야기처럼 좀 편안하게 어쨌든 그게 내가 실감이 나든 안 되든 아 논리적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게끔 제가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고요. 그러면 그럼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 이 정도 얘기가 오면 사람들은 보세요. 에이, 그거랑 나랑 뭔 상관? 그거랑 우리 애랑 뭔 상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들 조급하니까. 대한민국의 문화적 특징, 사람들의 심성의 특징은 조급하다는 거죠. 제일 큰 특징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 빨리빨리.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 특징을 얘기하면 초기 교육.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쯤 보면 아 우주애랑 우리애랑 뭔 상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슈타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지학적인 세계관이 워낙 생소하고 사람들한테 이해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슈타인은 살아생겨내도 좀 깝깝했겠죠. 깝깝하니까 슈타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람들이 그 이론의 내용, 사상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증명이 되면 실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인지학적 세계관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한가를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발로프 교육이고 물질의 자연에서 증명이 되는 것은 역동농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는 이게 인지 의료로도 퍼지고 예술 운동으로도 퍼지니까 말하자면 증거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될 이게 어떤 우주에 대한 얘기들이 실제로 발도르프 격과 과정을 구성하는 바탕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현실적인데 바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멀리 있는 우주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주변의 일상, 현실 속에 또 내 속에, 인간관계 속에 실제로 이 질서를 이루는 힘들이 그대로 작용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주. 모든 고등 종교 학문을 통틀어서 이 우주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관심을 인간이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 우주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일단은 정착을 해야 문명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정착 이전의 거는 따질 필요 없고 정착 이전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따질 필요 없고 근데
떠돌이 생활을 할 때하고 정착을 했을 때하고 삶의 생존에 유리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채집과 정착 중에. 채집 생활과 정착 생활 중에. 채집이 훨씬 유리해요. 채집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요, 먹거리가 있는데 이쪽에 지금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채집 생활하는 사람도 이동하면 돼요. 먹거리 있는 대로 이동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어느 울타리 안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식량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정착해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다. 그러고 죽어야 돼요. 채집하는 사람들은 이동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어떤 조건. 그리고 채집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훨씬 덜합니다. 정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정착한 사람들은 꼴 보기 싫어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증폭됩니다. 당연하게도. 갈등이 증폭되면 뭐 이렇게 권력의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 가지 악조건, 생존의 악조건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까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식량은 인구의 증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뭔가 인위적으로 자연에 작용을 가할 수밖에 없죠. 농사의 시작이 농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농사를 비롯해서 농사가 됐든 목축이 됐든 어쨌든 인위적으로 자연의 조작적인 힘을 가해서 인간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뭔가 자연을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암과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 암과 기술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알림이 뭐였던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림이 뭐였던가. 날씨를 예측하는 겁니다. 기후를 예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동식물의 상태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식물의 상태, 달라지는 동식물의 상태를 적정 타이밍에 이용할 수 있는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되니까. 기후 예측을 못하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기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기후를 결정하는 어떤 인디케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기후 변화는 있지만 몸으로 느끼는 건 주관적이고 해마다 바뀌고 막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 바뀌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표준화시켜서 문명에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 말고 뭔가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기후 변화를 조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정립하기 위해서 인간이 맨 먼저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에서 해, 달도 별 중에 하나죠. 해와 달도 행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해, 달까지 포함해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우리한테 어떤 날씨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뚜렷한 경험적 지각을 가져다 주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이거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게 첫째, 밤낮이 바뀐다. 맞죠? 이건 동양이고 서양이고 예외 없는 거예요. 밤낮이 바뀐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 이건 어디에 있든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이 밝고 어둡고 그죠? 따뜻하고 춥고 라고 하는 양극적인 경험을 가져다 주잖아요. 밝고 어둡고 혹은 따뜻하고 춥고 라고 하는 이런 대칭적인 어떤 양극적 경험을 가져다 주는데 동양에서는 이걸 음양이라고 했던 겁니다. 밝은 거는 양, 어두운 건 음. 따뜻한 거는 양, 추운 거는 음. 이런 식으로 이 양극성의 경험을 추상화시켜서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사계절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근데 이게 이를테면 과학적으로 보자면 밤낮이 바뀐다는 건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니까. 사계절이 바뀐다는 건 지구가 공전하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이 자전과 공전이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정, 공정 하면서 우리가 어느 일정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있는 이 지구별이 자정, 공정 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 눈앞에 보이는 별들이 달라지는 거죠.
봄에 보였던 별, 여름에 보였던 별, 가을에 보였던 별, 이것들이 달라지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별자리가 밤에 뜨면, 아, 날씨가 어떻게 된다.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보고 기후를 예측하는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태양의 움직임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이 태양이 짧게 떠 있으면 춥죠. 일조량이 적으니까. 태양의 최고 시간이 길면 덥죠. 그런데 태양의 최고 시간이 짧은 데서 긴 데로 올 때까지 태양이 한 군데에서 뜨는 게 아니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내가 만약에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해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 겨울에는 저 멀리서 떴는데 여름이 될수록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해 뜨는 지점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한 달에 30도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면 180도, 그 다음 6개월 후는 또 180도 멀어집니다. 6개월 동안 180도 가까워졌다가 그 다음 6개월 동안 180도 멀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면 해가 짧게 뜨고 겨울이 되고 가까워지면 해가 높게 뜨고 여름이 되고 동지와 하지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동지와 하지를 정해놓고 올라오는 중간 지점은 추군, 내려가는 중간 지점은 추군 이라고 시간의 어떤 기준선들을 우리가 잡았던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초등학교 중등 1, 2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별로 특별한 얘기 없죠. 별로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그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단 시간 좌표를 인간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 좌표를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그래서 시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른 만물의 변화, 이걸 알려주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인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세계 운동 변화 리듬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간인식입니다. 시간인식, 시간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시간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천문을 읽어야 돼요. 천문. 이 천문을 읽는 것 자체를 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인식이 딴 게 아니고 천문을 읽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천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너무나 수많은 별들이 떠있어요. 이 모든 별들이 우리한테 똑같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일단 제일 중요한 놈, 그 다음 중요한 놈 순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놈은 해. 그 다음 중요한 애는 달. 또 나머지 애들은 시시때때 달마다 계절마다 조금씩 바뀌면서 보여.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무한정하게 이걸 넓혀나갈 수가 없어요. 무한정하게 넓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범위는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끊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옛 사람들이 우주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끊어냈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태양계예요. 태양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태양계 바깥은 있기는 있겠지만 태양계 안으로 들어올 때 태양계 안의 에너지 장에 의해서 이게 마치 프리즘 작용을 하듯이 얘한테 수렴돼가지고 그 결과값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태양계 안의 어떤 힘의 장의 성격만 정확하게 알면 나에게 무슨 의미로 이 힘이 오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계 바깥 거는 생략, 태양계 안쪽만 다룬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공자님이 근치재신하고 운치재물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논어에도 나오고 주역계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근치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서는 주변의 사물에서 진리를 구해라. 아니, 근치재신, 가까이에서는 자기 몸 안에서 진리를 구해라. 원치재물, 멀리 가더라도 그냥 주변의 사물의 움직임에서 진리를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운동이 주변의 사물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흔히 요즘 말로는 프랙탈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한데 규모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원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주 미시적인 소립자의 세계에서 전자의 양자 핵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 패턴이 거대한 태양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원리의 운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재현되는 운동 원리를 프랙탈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태양계 바깥에도 일이 일어나겠네요. 또 거시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미시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구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겠네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동물, 식물, 광물, 인간한테 그 어떤 그 존재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걸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 유기적 이론론을 따라서 이제 동양의 음양오행 버전도 있고 서양의 인지학 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동양인이 보건 서양인이 보건 다르게 판단할 리가 없잖아요. 뭐 서양에서는 해가 두 개 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달이 두 개 뜨고 아주 전혀 다른 사계절이 아니면 한 6계절이 돌아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계절을 경험하고 똑같이 해와 달과 예. 그 해와 달의 어떤 그 궤도 변화에 따라서 뜨는 별들의 변화 동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거든요. 동이라는 자연 실제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어와 자의 그 역사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개념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적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양의 전통사상을 잘 이해하는 문제하고 인지학을 잘 이해하는 문제가 의외로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습니다. 네, 서로 잘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잘 통해서 우리가 음양오행으로도 인지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음양오행인데 얘기하는 것을 인지학적인 논리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근할 수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이제 인지학적 관점을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인지학의 이유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계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죠. 태양계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 태양계 안에 주요 행성은 몇 개일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계. 태양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를 빼고 지구는 우리가 주체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애들 주요 행성이 7개입니다. 7개. 왜 7개냐? 음양 오행. 음양은 해와 달. 오행은 목과 토금수. 맞죠? 그러니까 7개예요. 7개입니다. 이 7개의 별들이 어쨌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별한 궤적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에 인력, 중력장을 우리 지구한테 쏘는 겁니다. 그럼 궤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7개인데 그럼 7개가 위성이 다 다르겠죠? 하는 역할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 인식을 안 하면 시작과 끝을 먼저 정해야 되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뭐 거대한 생명체인데 이 거대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 맨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깥에 어떤 이 둘레부터 정해져야 되죠. 태양계 바깥 둘레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범위를 정하는 이 태양계 맨 끝에 있는 행성이 뭔지 아세요? 토성입니다. 그럼 태양계 중심에 있는 거는 태양이죠. 그러니까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를 다른 말로 토성계라고 해도 돼요. 토성이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요 중간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맨 끝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토성. 뭐 요 사이에 별들이 있잖아. 태양과 토성 사이에 이 토성이 거대한 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렇죠? 토성이 범위를 잡아줍니다. 토성이 범위를 잡아주고 그럼 원심점, 구심점 얘기할 때는 얘가 그 원심점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구심점이 되는 거죠. 예. 요 사이에 뺑뺑뺑뺑 별들이 돌아가는 거죠. 딱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지구가 있어요. 딱 중간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여기 있습니다. 그럼 지구와 토성 사이에 두 개, 지구와 태양 사이에 두 개의 별들이 또 있겠지. 예. 그 지구하고 토성 사이에서는 목성, 화성이 있어요. 목화, 지구, 금, 수, 태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화, 금, 수, 목화, 금, 수 이거하고 태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자기 파트너로 달을 달고 다니죠. 달은 지구의 위성이니까 사실은 거의 뭐 지구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작용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행성으로서는 지구권에 속하는 지구하고 동일시되어 있는 위성입니다. 위성인데 그럼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 맨 처음에 일어나는 일, 이 태양계에 생성해서 그건 일단 토성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맞죠? 토성이 자리를 잡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는 태양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정해져야 운동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태양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나머지 별들이 알아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궤도 이런 것들이 자 태양 토성의 공전 주기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태양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빠르겠지 애들이 그 공전 궤도는 좁겠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좁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애들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지구는 1년 지구 한 바퀴 돌면 1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성이 클 테고 목성이 클 테고 토성의 공전 주기는 30년, 목성의 공전 주기는 12년,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럼 지구의 공전 주기 1년, 예, 금성의 수성의 공전 주기 80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멀리 있는 놈들일수록 공전 주기가 긴 거지. 예,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가지고 한 바퀴로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달은 우리를 12번 돌죠. 목성이 한 바퀴 돌 때 우리 지구는 12번 돌아요. 이런 일정한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얘네들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 수학적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질서에 의해서 일정하게 규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첫 번째는 토성이 자리 잡고 두 번째는 태양이 자리 잡고 세 번째는 나머지 별들이 자리 잡고 맞죠? 그리고 딱 중간에 지구가 있거든요. 중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변의 기운들을 모아낸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지구에만 이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발달했겠습니까? 생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진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진화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은 기운의 종합이 있어야 거기에서 진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진화는 반드시 종합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가 위치가 딱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다 보니까 나머지 별기운들의 작용을 결과적으로 모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구가 어떤 기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네 번째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해 버립니다. 이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별들의 운행 순서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재현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현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과정들이 별들이 변화를 일으켰던 과정을 마치 그 비슷하게, 유사하게 따라가면서 일으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순서 자체, 구조 자체를 아, 태양계에서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네모를 만들어 놓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여기다가 제가 지금 방해 표시를 할 텐데, 평소에 학교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네모를 떠놓고 동서남북 표현해봐. 그러면 여기 북 이러겠죠. 100% 여기 남, 여기 동, 여기 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여기를 북으로 봅니다. 거꾸로 이쪽을 남쪽으로 보고 좌우도 바꿔서 이쪽을 동쪽, 이쪽을 서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방위가 우리가 평소 교과서에서 보는 방향하고 상하좌우가 바뀌어 있는 거죠. 상하좌우가 왜 바뀌었냐? 이거는 어느 관점에서 이제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요. 지도 만드는 법, 도법이죠. 도법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달라서 이렇게 상하좌우가 바뀌게끔 그립니다. 바뀌게끔 그러는데 그럼 도법 차이는 뭐냐고 그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이렇게
적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머리를 대고 제주도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왼쪽이 동해, 오른쪽이 서해잖아요. 예. 그리고 동서남북에다가 계절을 배치할 수 있겠죠. 우리의 경험적 지각을 기준으로 보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춥잖아요. 겨울 이러면 되겠죠. 겨울.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우니까 여름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애, 그게가 봄이죠. 동쪽은 봄 이러면 되겠고, 그럼 서쪽은 이제 가을 하나 남았습니다. 이래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동서남북을 배치를 해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동서남북이라든가, 동서남북은 공간 개념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시간 개념이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아시다시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시공간이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시공간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 시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했던 태양계의 변화가 반영된 걸 거 아닙니까? 예, 불가피하게. 태양계의 변화가 그대로 시간관의 어떤 흐름의 변화 속으로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일단은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시작점을 어디서 잡느냐? 원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 현상을 기준으로 원점, 그러면 식물을 기준으로 원점이라고 하면 씨앗부터 잡아야 되겠죠. 씨앗부터. 그럼 만약에 기후를 기준으로 원점이라고 하면 동지부터 잡아야 됩니다. 맞죠? 동지점이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씨앗의 상태. 자, 여름에는 꽃이 핍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맺고, 봄에는 싹과 줄기가 막 뻗어나갑니다. 씨앗의 상태는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동지도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 시작점을 일단 잡습니다. 시작점을 잡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동서남북이라든가 계절의 비유 이런 거 하고, 어떤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 혹은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씩 섞어서 얘기를 하고, 얘기 전개 과정에서 저게 나는 이해 안 되는데 하고 도약이나 비약이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는 일일이 어떤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의 중에는 그냥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물 좀 주세요. 지금 그리고 강의는 12시까지 이어서 하고요, 제가 강의하고 나서 그 김학철 선생님 강의까지 12시까지 이어서 하고,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15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현상이는 이게 말하자면 태양계다라고 생각하지. 태양계다. 태양계고 지구를 비롯한 온갖 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처음에 일어나는 이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힘의 이 태양계 전체에 힘의 주도권, 어떤 영향력을 주도했던 애는 토성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토성이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때도 지구는 있었다고 치고, 그때 당시에 지구는 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거라. 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던 요 시기를 토성기라고 합니다. 토성 영향이 가장 강하던 시기가 있었다. 토성기다. 우리가 토성기입니다. 토성기. 토성기인데, 요 운동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두 번째 시기에는 태양의 힘이 영향이 압도적으로 세졌다. 태양의 힘이 강해지면서 구심점을 형성하는 이 활동이 강해졌다. 그걸 태양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합작 하나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행성들이 궤적이 자리 잡으면서 그 영향이 활발해지는 때가 온다. 요거를 나머지 행성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달기라고 합니다. 달을 비롯한 나머지 별들, 밤하늘의 별들. 그래서 달기. 여기가 달기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하나 남았잖아요. 네 번째에는 지구기. 지구 자체가 주변의 힘들을 종합해내는 어떤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걸 지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시기가 있었다. 이 우주에 네 개의 시기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듯이 이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 그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름하여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라고 한다.
자, 열어놓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지구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사계절이라고 보고 이 우주의 사계절 중에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각의 시기에 힘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성계의 힘의 특징, 태양계의 힘의 특징, 예, 이때 별들의 배치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을 텐데 그 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겠지. 그래, 어쨌든 그 힘의 특징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장, 에너지 장, 이거를 토성기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 장을 물체라고 합니다. 물체. 그래서 물체가 만들어진다. 태양기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 장을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에테르체. 원래 에테르라는 말이 빛의 전달자라는 말이거든요. 빛 전달자. 이게 사전적 의미 자체가 빛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힘이 세지면 빛과 열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빛과 열. 그럼 거꾸로 태양의 힘이 세지기 전까지는 빛과 열이 별 작용을 못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태양의 힘이 세지면서 빛과 열의 사물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 이제 태양이 주도하다가 주변의 여러 행성들이 연합해서 주도하는 때가 옵니다. 연합해서 주도한다. 다양성이 증대하고 분산과 분화가 일어난다. 분산과 분화가 일어난다. 별들의 영향에 의해서 사물 다양성이 증폭하고 여러 분산적인 현상들이 생긴다. 요거를 아스트랄, 요때 생기는 에너지장을 아스트랄 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지구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얘는 치약 같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쭉 1차 분화, 2차 분화 이런 식으로 분화돼 나갔다가 요쪽으로 들어오면 수렴돼. 1차 수렴, 2차 수렴. 그래,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분화했다가 한 번, 두 번 수렴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1차 수렴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1차 수렴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1차 수렴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수렴이 일어나고 종합이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렴과 종합에 의해서 어떤 진화가, 자,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물질이 최대치로 종합이 되면 거기서 정신이 나옵니다. 나온다고 봅니다, 슈타인은. 그래서 어떤 자기를 자각하는 정신적인 존재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고 그런 존재자들을 만들어내는 우주적 힘이 작용한다고 봐요. 그 우주적 힘을 자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요 네 가지 힘이 있다. 요 네 가지 힘이, 이게 말은 뭐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 이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떤, 저, 어떤 이 사상이나 논리를 들여다 볼 때, 일상 의감이 있고, 실제로 그게 그 학문에서 쓰이는 정의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일상 의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근데 음양과의 공부를 하는데, 목화토금수, 목이 뭐냐면 목은 나무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금은 쇠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목이나 나무나 쇠가 목기운, 금기운의 그 산물이긴 하지만 목이나 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무 쇠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성장하는 기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운 이걸 다 목이라고 하고 모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수렴의 기운 이걸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인 기운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대상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이나 금이. 그러니까 목이 틀이다. 금이 아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 관계로 사물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아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포스마모티 사람 성격 이런 걸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자기를 자각하는 우주적인 힘이다라고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에 우리 같은 인간의 존재를 안 가지고 있지만 자연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운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 의식적인 존재, 우주를 관장하는 의식적 존재가 있다. 그걸 신이라고 보잖아요.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나로부터 추론할 수 있죠. 자, 나는 광경의 산물입니다. 나는 지구 광경의 산물이고, 지구는 태양계 광경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생각하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태양계에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태양계 전체를 관장하는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예. 어떤 구체적 형태가 없는 에너지의 어떤 상태로 있겠지.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뭐 신이라고도 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영이나 신이라고 하는 금방 말씀드렸던 이 자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앙 대상, 어떤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인격적 존재 그런 거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 발도르프가 종교교육 아니냐, 혹은 반종교교육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기존 제도 종교하고도 다르고, 그렇다고 신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왔고요. 도대체 우리의 얘기는 언제 나오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애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람 얘기로 들어갈 차례 됐습니다. 우주 얘기는 됐고. 여기까지 우주 얘기하고요.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인간한테 들어와서 작용하느냐? 네,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려놓고, 사람도 자연의 압축물이다, 혹은 태양계의 압축물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도 시작 지점이 있고, 시작과 끝 지점이 있고, 평생을 통해서 어떤 순환적인 운동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의 탄생 지점을 여기로 잡겠습니다. 아까 출발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사람의 탄생 지점, 그럼 탄생 지점에서는 물체가 있다고 했죠. 물체. 물체가 인간의 첫 시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 시간의 흐름을 몇 년이라고 보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7년이라고 봐요. 이게 발도르프가 말하는 7년 주기설이에요. 그럼 왜 7년이라고 보냐? 음양 오행이 7개다. 음양 2개, 오행 5개, 7개다. 7개가 주도적으로 한 번씩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이래서 7년 주기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7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7년. 여기 14살. 또 7년. 여기 21살. 나오겠죠. 또 7년 하면 28살. 28살 되면 인생에서 첫 주기가 끝난다. 한 바퀴 돈다.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냐? 이제 비로소 짓고라지를 좀 이해한다. 한 28 돼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뭐 순환이고 뭐고 그런 거 됐고, 사회적 영향 아래 살아가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라.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주기적 자연을 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사회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제 제도에 접촉할수록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자연의 영향은 어릴 때일수록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연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발달해 나가는 과정은 실제로는 보육, 양육 과정에서는 강할 테고, 이게 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보육, 양육 때보다 좀 약하지만 여전히 가겠죠. 그러다가 교육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그냥 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언젠가?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좀 포인트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하나의 전환점들이니까. 이 전환점들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전환점들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전환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살짝 초전환점이 있잖아요. 여기 요런데 요 꼭지에도 소전환점이 있죠. 근데 교육이 나이를 그냥 따져보자 그러면 교육이 언제 끝나냐. 여기 21살인데 14살하고 21살의 차이 중간. 한 18세 정도. 여기서 교육 끝나죠. 예. 그러면
A, 여기를 A, B, C, D 이렇게 놓으면 C에서 D로 놓으면 D 구면에 들어오는 순간 교육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D 구면이 자아체가 작동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아가 정립되기 시작하면 교육이 안 먹힌다. 내가 낸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내가 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걸 이때부터 드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죠. 예. 그 시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육이 아니고 자기 선택이 아니고 자기 수행. 그래서 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몸을 줬고 교육과 문화가 인간에게 마음을 주고 예. 그 이상의 어떤 영역, 자기 삶의 영적인 개척, 이거는 각자 개인의 소관이다. 아무도 자연도 사회도 가져다 줄 수 없다. 여기서부터 개인 소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다룰 건 여기까지만 다루면 되죠. 일단 교육적으로 다룰 건 여기까지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 다룰 건데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여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그게 오늘 사실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인지학적 관점에서 나라로 아이들의 성인식의 변화. 이 성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려면 이런 아까 제가 태양계 얘기했던 것부터 이게 인간에게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럼 인간이 여기 7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살이 되면 연구치나 이간을 합니다. 이간을 한다는 게 인간의 물리적인 감각이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체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창원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슈타이너 이전의 서양 사상들은 인간은 정신과 물질, 신체와 의식, 신체와 정신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심신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서구의 전통 사상이고 지금까지도 서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타인은 아니다. 우리 세 개로 구성됐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우주가 3단위로 변화해온 걸 우리가 그대로 영향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3단위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여기까지 변화해왔는데 이게 우리 인간 자아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자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개이기도 하고 세 개이기도 해요. 우리의 본바탕은 자아체인 거예요. 이 안에 세 개가 기어 들어와 있어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자아체 더하기 에테르체, 자아체 더하기 아스트랄체, 자아체 더하기 물체인 거죠. 이해되시죠? 나의 바탕까지 치면 사구성체라고 하는 거고 나의 바탕을 놓고 나한테 영향 주는 힘만 따지면 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삼원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원적 구성이 뭐냐? 흔히 말하는 몸 혼영이다. 물체적인 부분은 우리의 신체를 이루고 에테르적인 부분은 우리의 마음을 주로 관장을 하고 아스트랄적인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진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분화되어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은 삼원적 존재다라고 봅니다. 이원적 존재 아니다. 삼원적 존재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아이들의 의식 변화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 자체를 이원으로 보냐 삼원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인간의 변화 역동을 파악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중요한 기본적인 시각에서 기존 교육과 발돋움 교육의 관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의 차이가 나중에 교과 구성의 차이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요 7년 동안 물체가 자라겠죠. 물체가 주도를 하겠죠. 물체가 주도하는 이 과정에 바로 인간한테는 신체가 자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살이 되면 연구치가 나고 이빨 자리를 하고 시비감각이 자리 잡고 그러면 이제 교육받을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교육이 필요 없죠. 교육이 안 들어가죠. 교육이 못 들어갑니다. 학습도 들어갈 수가 없고 훈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데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인 감각이 계속 요동치고 있단 말이야. 계속 변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훈련이나 이게 결을 먹히지도 않고 의미도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어떤 리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생존의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생활 환경적인 리듬, 이런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학습과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는.
맞죠? 그래서 얘,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학습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럼 학습교육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 두 분면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두 분면에 걸쳐 이루어질 때, 요 때 나이가 언제쯤 될까? 제가 한 10살. 혹시죠? 요 때 10살? 요 때 18살? 되겠죠? 예, 사실은 10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앞으로 1년, 뒤로 1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슴푸레하게 퍼지겠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살, 11살 잡아도 되고, 그 사이에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서도 요 앞에 요 뒤에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인간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직립하는 거. 직립함으로써 인간은 존재가 달라져요. 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만들 수 있고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어서 요 사이에 일어나는 거. 말 배우는 거.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은 또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간은 두 번의 탈타황후를 거쳐요. 이 탈타황후를 거칠 때 뭔 배려를 해줘야 되는가? 이 탈타황후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과소급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럼 이 각각의 지점에서도 이 나이 때 어울리는 어떤 변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게 결국 교육적인 고민인 거죠. 10세 이전의 특징, 10세부터 사춘기까지의 특징, 사춘기부터 이렇게 청소년기 마무리될 때까지의 특징, 성인들의 특징. 그러면 성교육을 한다, 혹은 아이들의 성의식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해 본다 라고 하면 최소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그리고 시기를 구별해가지고 아 성의식이 변한다, 성의식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아이들이 다른 느낌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테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더라도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요때 나이 때 해야 될 얘기를 요때 나이 때 하는 거는 안 먹히는 거죠. 안 먹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 과소급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조기 교육이 교육을 망친 주범입니다. 주범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범인데 조기 교육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들어오기 힘들 때 이성적인 걸 시켜버려요. 그러면 감성이 성장하는 것도 방해받게 되고 네.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도 방해가 이어져요. 그래서 조기교육은 앞뒤를 다 망친다라고 그러는 거지. 결국은 순서 바꾸면 다 망친다. 따라서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이게 적기교육이 됩니다. 네. 적기교육을 하려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교육도 적기교육이 돼야 되겠지. 10살 이전의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하고 사춘기 시기의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까 하고 청소년기 졸업 시기의 애들한테 가르쳐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시간이 11시 반에 가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쫓기게 될까. 얘기가 뭐 지겹진 않죠? 네. 네. 이제부터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일단 크게만 보자면 요 시기가 아이들의 감성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기입니다. 감성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시기. 요 시기 언제나 7살부터 18살 요 사이. 요걸 발도르프에서는 초급이라고 해요. 발도르프 초급 과정. 발도르프 초급 과정이 그래서 8년. 대략 8년. 좀 길게 잡아서. 예, 뭐 단순하게는 7년이지만 시작과 끝에 마무리까지 8년 동안 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한다. 이게 공교육하고 발도르프하고 시스템적으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8년 동안입니까? 이때는 감성적인 때거든. 이 감성적인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과 어떤 친근감이거든요. 주변 모든 관계에 대한. 그러면 교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제2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사가 제2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인격적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사 바꾸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 못 가르치는 건 알죠? 그거는 공자님도 내 새끼는 내가 안 되겠다. 공자도 포기할 정도로 부모가 자기 자식 못 가르칩니다. 인류사 통틀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친 자는 유일한 자는 부처님 뿐이더라고요. 부처님은 자기 자식을 제자로 받았잖아요. 자기의 마지막 자식을. 근데
어쨌든 요때는 감성이 이제 집중적으로 자랄 때고, 이 감성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것도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 중에서 제일 큰 변화는 10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때를 보통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살 이전의 애들하고 10살 이후의 애들하고 달라도 많이 달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의식이 다른 거죠. 자의식이 계속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 시기, 이 시기도 다 다른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를 발그룹 상급 과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상급, 여기가 초급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럼 초급 과정 동안은 감성이 발달할 시기니까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를 구성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환점을 돕니다. 전환점을 돌고 나면 이 시기는 이성이 집중적으로 발달할 때예요. 그럼 이성이 집중적으로 발달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성의 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러니까 발그룹에서는 논리 개념을 활용하는 계산과 학습, 이거는 요 시기 위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발그룹가 초급은 천천히 예술교육, 감성교육 위주로 가다가 예, 딱 분기점 꺾어지면 아주 강렬한 학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다가 학습적인 빨리빨리 집어넣어봤자 튕겨난다는 거죠.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역대에는 감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키워주고, 어차피 인간은 성인이 돼가지고 살아갈 땐 두 개 다 필요해. 두 개 다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야지 결국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얘가 클 때, 얘가 클 때, 그때 그때 클 때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클 때. 감성이 클 땐 감성 밀어주고, 이성이 클 땐 이성 밀어줘야지. 괜히 감성 클 때 이성 집어넣으면 둘 다 망가진다. 는 게 발그룹 전체 그림의 기본입니다. 그럼 성과 관련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저 강연자도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급하기는 하지만 몇 분 안에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태양계 저기를 그렸는데 우주 진화사에서 인간은 토성계에도 인간이 있었고 태양계에도 인간이 있었고 달계에도 인간이 있었고 지구계에도 인간이 있었고 근데 지구계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 모양의 인간입니다. 근데 토성계 인간은 떠다니는 가스 성분 같은 인간이었다고 봐요. 슈타인은 그렇게 봅니다. 태양계 인간은 네, 약간 동물성 식물. 식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동물처럼 움직이는 이런 인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게다가 인간이 암컷 수컷도 없었다. 양성 부유의 인간. 자웅동체 인간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달기라고 하는 시기에 와가지고 드디어 남녀분리가 일어났다. 남녀분리가 일어났고 남녀분리가 일어난과 함께 인간은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뭐 의식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기까지 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성장 과정에서 재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분리가 일어날 때가 여기 돼요. 그럼 여기 성분리, 14살 때 성분리가 일어난다. 대충 맞나요? 이 성분리는 어떤 성분리일까? 생리적인 거. 이게 왜 여기라고 하면 자연 상태에서 내버려두면, 물론 요즘 애들은 치킨을 많이 먹어서 빨리 생리하지만, 왜냐면 치킨 안에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진짜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온갖 동식물 성장 호르몬이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 애들 생리 작용이 왜곡이 돼버려요. 왜곡이 되는데, 어쨌든 보통 여자가 14살에 생리하고 남자도 이쯤 나이 때 정자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남자 같은 경우에 정자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부터 더 빠른 애들은 나와요. 신체적으로 나오고 애들이 요 시기 지나가면 남자애들 기준으로 애들이 요 시기 지나가면 정자를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즉 자위행위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냥. 그러나 그 정자가 실질적인 생명, 생산력을 가지는 건 요때쯤 가야서 가지게 돼요. 요때쯤 가야 여성들도 실제로 요 가까워질수록 요 사이에서 월경을 하게 되죠. 이러면 생리적인 남녀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남녀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인식하고 일어난 후에 성인식 완전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걸 어렴풋이 느낄 때의 성교육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 성교육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간은 세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요 세 구간에 각각 다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죠?
왜냐면 상태가 달라지니까. 네, 상태가 달라지니까. 다른 성교육이란 발을 끝에서 그것도 보자면 요 부분은 이미 생리적으로 자기 몸으로 성욕이 뭔지를 알 때, 성욕이 뭔지를 알고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 지워지는지, 어떤 규범과 질서와 도덕 속에서는 어떻게 요구받는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마땅하고 사회적으로 그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학습도 할 수 있고 학습해야 되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성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성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 시기는. 근데 요 시기는 사회적 학습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초등학교 1, 2, 3학년 데리고 성교육 한다고, 예, 성교육 한다고 어떤 논리 개념적인 얘기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자기가 스스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담을. 저의 딸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도 하도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연애편지 쓰고, 6학년 되면 뭐 저거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딸내미 이름이 세현인데, 세현아, 너도 남자친구 있냐? 그러니까, 응, 나는 우리 반의 절반이 남자야. 절반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 뿐, 특별히 이상으로서의 느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남자친구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의 성적 위상 분화를 전제로 한 어떤 식의 교육이든 논리든 얘네들한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기를 노출했다거나 성기를 가지고 어떤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아니, 저만 하더라도 저는 요 시기 때 엄마 손잡고 목욕탕 갔었어요.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제가 50이 조금 넘깁니다. 우리 세대 때는 진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욕탕에서 우리 반에 만났는데 여자애가 삐약하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나한테 왜 저랬는지 그때 당시에는 고민했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뭘 잘못했나? 그게 장소가 여탕이었다는 것만 문제가 문제였다는 건 나중에 아는 사실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마 손잡고 여탕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었지. 개인적으로 전혀 못하던 좀 늦된 거죠. 저는 조금 늦긴 했지만 대체로 요 시기에는 엄마 아빠 손잡고 목욕탕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나체를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성욕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는 의식과 생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걸 가지고 요때 반응으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해석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이게 정말 무의미한 수치심과 죄의식과 이유도 모르나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게끔 해주고 이렇게 억압된 의식들이 나중에는 알 수 없는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느끼지도 못했는데 어른들의 눈으로 야 너 그거 성추행이야. 어? 너 친구 손잡지 마. 어쩌다가 친구 손잡지도 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의 왜곡된 심리적 압박까지들이 쌓이는 거지. 자기도 잘 모르는 수치심, 죄의심. 자, 할 말은 많지만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슈타이너는 우리 인간이 신체적 차원에서 정신적 차원에서 창조성이 있듯이 수준이 높아지면 창조력을 발휘하듯이 신체적 수준에서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신체적 수준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성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신적 차원에서도 개념과 논리와 사상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창조력은 과연 같은 데서 나올까요? 다른 데서 나올까요? 실은 근원적으로 보면 같은 데에서 이 두 개의 창조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 에너지는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이해하고 보살피면 인간을 진화시키고 상승시키고 정말 창의적이게 되게끔 밝고 건강하게 되게끔 하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담으면 아주 괴물로 변해버리는 거죠. 폭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에너지를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줄까, 건강하게 발이 되도록 만들어줄까, 건강하게 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나이 때 어떤 핵심적인 정체들의 배려가 필요할까. 이게 사실은 성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교육이 성폭력 예방 그런 거 아닙니다. 성폭력 예방은 이미 어떤 행위들을 폭력이라고 규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규정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대단히 그 투박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전혀 상태의 분화에 따른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였다가는 예방교육만을 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고 인간에 대한 내적인 이해가 있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서만 우리는 동일한 에너지를 건강하게 성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를 밝은 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어두운 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실제 어른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안에서는, 내면에서는 동일한 성장력이 자라나오는데 이것을 밝게 만들어주냐, 어둡게 만들어주냐가 결국에 결정하는 바가 크다. 너는 뭐 요 정도까지 할 수 없이 저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얘기가 중간에 많이 잘렸습니다만 남았습니다만 일단 다른 선생님한테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